4연주 출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시즌 V9을 기원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힘찬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입장! 화산연 감독님을 필두로 선수단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1루선대에는 오치아이 감독을 필두로 우리 코칭 스태프와 함께 선수단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1 시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올 시즌 동안 정말 많은 훈련과 함께 정말 다가오는 이번 시즌을 위해서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출전식에 힘입어 우리 선수단들의 각오를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삼현 감독과 그리고 오치아이 감독을 필두로 코칭 스텝 그리고 선수단들이 계속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장하는 우리 선수단과 코칭 스텝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비분들께서 주먹 하이파이브로 선수단을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2021 시즌 V9을 기원하는 아홉 대의 대북과 함께 선수단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선수단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40인의 기수단 삼성라이온즈 프론트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힘차게 깃발을 흔들면서 선수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단과 그리고 또 선수단을 지원하는 프론트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2021 시즌 라이온즈의 출정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선수단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1 시즌 루키 대표 이승현 선수의 출사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2021년 신인투수 이승현입니다. KBO 제일 명문인 삼성라이온즈 팀에 입단하게 되어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또 하루하루 실력을 또 갈고 닦아서 선배님들과 함께 팀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수가 되어서 삼성라이온즈 부활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팀의 막내입니다. 이승현 선수의 출사표였습니다. 이어서 라이온즈의 캡틴입니다. 박혜민 선수의 출사표입니다. 저희 삼성 라이온즈가 몇 년 동안 계속 하위권에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 계신 모든 선수들, 코칭 스텝, 또 여기 계신 프런트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올해는 좀 암흑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한마음으로 이긴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올 시즌 끝나고 다시 모이는 자리에서는 저희가 웃을 수 있는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온즈 캡틴 박혜민 선수의 출사표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독 허삼영입니다. 이번 출정식을 빛나게 해주신 임원 여러분들, 그다음 프런트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출정식을 통해 저희 라이온즈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되새기고 저희 선수들과 두려움 없이 올 시즌 한 발 한 발
차근히 준비를 잘해서 전진하겠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이곳 라이온즈 파크에서 올 시즌은 기필코 팬들과 함께 열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 라이온즈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사표란 말을 다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일으키면서 장수가 왕에게 우린 이런 식으로 잘 해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걸 출사표라고 합니다.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 입장에 맞게 해석을 하면 우리 삼성 라이온스가 이제 개막을 이틀 앞두고 삼성 라이온스의 팬들 또 삼성 임직원들 그리고 대구 시민 경북 도민 더 넓게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 라이온스는 올해 이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최근 보면 부상이 뭐 예기치 않던 부상이 좀 생겨서 좀 깔끔한 출발은 못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는 말 중에 호사 다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귀가 많다는데 실제 뜻은 좋은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려움이 많다, 풍파가 많다 그런 거를 이겨나가야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가끔 어려울 때 듣는 말 중에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있죠.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this too shall pass away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저는 항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남이 얘기할 때 늘 저는 이 또한 이겨가리라 라고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84년 6월에 입사해서 한 37년 삼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늘 잘되는 조직 또 잘하는 사람 또 못되는 조직 못하는 사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못하는 조직이나 못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기에 바쁘고 잘되는 조직이나 잘되는 사람들은 되는 방법을 찾기에 또 능합니다. 우리 삼성 라이온스는 다소간의 어려움을 안고 출발을 하지만 바로 그런 잘된 조직, 잘된 구단, 잘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2, 3주 됐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작은 또 행사라면서 스프링캠프 마무리 행사라면서 여러분들 올해 목표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각자 목표가 좀씩 달랐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마음속에는 혹은 대놓고 뭐 가을 야구 하는 게 우리 목표다라는 것들을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동의도 하지만 조금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굳이 줄여본다면 이 멋질 혼이라고 저 혼자 되뇌이고 있는데 이기고 팀을 위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멋지고 우리 팬들을 위해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즐기고 나 자신 선수를 위해서 또 게임 자체를 즐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가 될 때 이기고 멋진 플레이 또 즐기는 또 게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정말 라팍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까지 쭉 한번 엑셀 밟고 올라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출사표도 얘기하고 우리 또 다짐을 하는 거니까 전부 다 한번 일어나셔서 늘 제가 최근에 하는 구호들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일어나 주십시오. 이번에는 끊어서 했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따라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악으로 하면 악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깡으로 하면 깡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부활한다
하면 부활한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라이온스 하면 라이온스 하시겠습니다. 자, 우측 주먹을 불끈 쥐시고 하겠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부활한다! 라이온스! 화이팅! 엄숙히 선언을 합니다. 2021 시즌의 신호탄은 쏘아졌습니다. 2021 시즌 승리를 위해 모두 다같이 하나 되어서 달려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즌을 시작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우승까지 이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